백석의 그 맛난 음식들, 일에서 매쇠 소리까지, 처마 끝에 명태를 말린다까지. 오늘은 가무락 조개의 낙부터, 가무락 조개가 나는 뒷간의 거리. 박각시 오는 저녁에서 단콩밥에 가지냉국에 저녁을 먹고, 너먼집 범 같은 노쿤마니에서 종대에 달린 재물배도 쪄주고, 애끼는 계산이 알도 두 손에 쥐어주고, 계산이 알은 거위알, 동료부에서 내가 아직 굳은 밤을 모르던 때, 말하자면 이유식할 땐가, 안동에서 콩기름 짜는 냄새, 섬유에 번디 삶는 냄새 속에 향내 높은 취향이 돌배 움쩍움쩍 씹으며, 그다음에 함남 도안에서 칠성고기라는 고기에 쩜벙쩜벙 뛰는 소리, 칠성고기, 그다음에 구장로, 서행시 초1 구장로에서 간물 속에 들여다 보이던 어님의 강물 속에 들여다 보이던 쏘가리. 비 맞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나왔던 거. 따끈한 35도 소주나 한잔 마시고, 그리고 그 시래기국에 소피를 넣고 두부를 두고 끓인 구수한 술국을 뜨끈히 몇 사발이고 왕사발로 몇 사발이나 먹자. 순댓국 먹으러 가는 길. 서행시 초 2의 북신. 거기서 나오는 음식. 국수집에서는 농막 같은 도야지를 잡아 걸고, 그리고 국수에 치는 도야지 고기는 도비늘 같은 털이 드문드문 배겼다. 털도 안 뽑은 고기를 시커먼 맨 모밀국수에 얹어서 한 입에 꿀꺽 삼키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원, 서행시 초 3, 8원이라는 시. 어떤 여자아이가 주재원집에서 아기를 보고 빨래를 치다가 저기 뭐 어디 먼 데로 가는 그 시에는 음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슬픈 시. 그리고 서행시 초 4, 월림장에서는 가야매, 고야매, 귀리에, 귀리에, 도토리묵, 도토리범벅 또 났다. 나는 주먹다시 같은 떡덩이에 꿀보다 달다는 강남엿을 산다. 눈이 시울도록 샛나같이 샛노란 핵기장 쌀을 주무르며, 기장쌀은 기장 차떡이 좋아. 기장 차랍이 좋아. 기장 감주가 좋고, 그리고 기장 쌀로 쓴 호박죽은 정말 맛도 있지 하고 생각하며 나는 기뻤다. 그다음에 목구라는 시, 나무 재기. 피나무 소다만 제쌍 위에 떡과 보탕과 식혜와 산적, 나물지짐, 밤봉, 과일들을 공손하게 받들고, 말이 나오고, 수박씨, 호박씨라는 시에서는 기쁨이 마음에 드는 때는 희고 까만 씨를 앞니로 까서 잔나비가 되고, 근심이 마음에 앉는 때는 희고 까만 씨를 혀끝에 물어 까마까치가 되고, 요렇게 그 호박씨, 수박씨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북방에서 정현웅에게 쓰는 시에서는 따스한 햇 귀에서 하얀 옷을 입고 매끄러운 밥을 먹고 단샘을 마시고 낮잠을 잤다.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어? 매끄러운 밥에 단샘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허준이라는 그 책. 거기서는 그 시에서, 허준이라는 시에서 사랑하는 어린 것에게 여탄가락을 아끼고, 허준은, 허준의 처는 신 누구야? 자, 이 사람이 좋아하던 난을 데리고 간 신현중, 신현중의 여동생
와 허주는 결혼한 사람, 그 사랑하는 어린 것에게 여탄가락, 여탄가락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귀농에서는 수박이 열면 수박을 먹으며 팔며, 감자가 앉으면 감자를 먹으며 팔며, 이렇게 수박과 감자가 나왔고, 국수 예시에서는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이 희스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겨울밤 쩡하니 익은 동치미국을 좋아하고 싱싱한 산콩의 고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담배 냄새, 탄수 냄새, 또 수육을 삶는 육국 냄새, 자욱한 더북한 사빵 쩔쩔 끓는 아르구를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의 의젓한 사람들과 살뜰하니 친한 것은 무엇인가? 이 그지없이 고담하고 소박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국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흰 바람벽이 있어에서는 달디단 따끈한 감주가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또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서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나뉠 수도 있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촌에서 온 아이에서는 농사집에 저녁을 짓는 때, 저녁을 짓는 냄새, 음식이라 해서 그 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저녁을 짓는 냄새. 조당에서는 제비의 춤이라는 제비의 침이라는 연소탕이 맛있다는 것과, 이렇게 연소탕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보나 이백가치에서는 오늘 고향에 내 집에 있는다면 새 옷을 입고 새 신도 신고 떡도 고기도 억병 먹고, 그리고 때묻든 입든, 그 다음에 새 옷을 입을 텐데 때묻든 입든 옷에 마른 물고기 한 토막으로 이제 설날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나는 이제 먼 외진거리에 한 고장 사람의 조그마한 그 가업을 잇는 이 집에 가서 이것을 한번 떡국을, 맛스러운 떡국이라도 한 그릇 사 먹으리라 한다. 이렇게 떡국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두보나 이백은 아마 원소라는 떡을 입에 먹었을 것이다. 말이 원소라는 떡. 그 다음에 산이라는 시에서는 산짠등에 가지치, 먹국채, 겨루기, 고사리, 산나물 판, 산나물 냄새, 무시무시 나는데 나는 복장 노릇을, 따라 뛰었다. 그 다음에 7월 백중이라는 시에서는 개장 취념을 여러 서너 번 하고 나면 고개를 며칠이라도 넘어 약물 터러 오면 깨죽이며 문주며 섭가락에 송구떡을 사서 권하거니 먹거니 하고, 개장 치렴은 보신탕을 이제 그날 개를 탁 여럿이서 같이 잡아서 먹는 거고,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에는 이 너무 어마어마한 시에는 음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질화로만 나옵니다. 그리고 수필에서, 편지라는 수필에서는 아홉 가지 나물에 아홉 그릇 밥을 먹으면 몸 솔세기가 쏜다는 김치, 그리고 먹으면 김맬 때 비가 온다는 물을 자꾸 먹어지는 밤입니다. 이렇게 김치가 안 나올 수 있는, 복밥을 기다리는 얼마 아닌 동안 신성과 고사리와 수선화와, 이러면서 고사리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가재미와 가재미 나귀라는 수필에서는 나는 가재미와 가장 친하다. 광어, 문어, 고등어, 평매, 횟대 이런 생선이 많지만 모두 한두 끼에 나를 물리게 하고 만다. 그저 한없이 착하고 정다운 가재미만이 흰밥과 빨간 고추장과 함께 나의 오랜 친구다.
그리고 가난하고 쓸쓸한 내상에 가재미만 가난하고 쓸쓸한 내상에 한 끼도 빠지지 않고 오른다. 그리고 수필 무지개 뻗치듯 만세교에서는 낙엽송이나 적송 그늘 좋은 밑에 함흥소주 잔을 기울이는 냉맛 냉미 대합조개 명주조개 고초조개 자리 깔고 앉아 낚는 개울고기 천에 버들지도 잡고 그다음에 동해라는 수필에서 메꿔모자를 쓰고 삐루를 마시고 그대의 언제나 자랑하는 털개에 청포채를 묻힌 맛나는 안주 탓인데 아이고 털개와 청포채 또 내가 친하기로야 가재미가 빠질겠네. 회국수에 들어 일미고 식혜에 들어 절미지 하기야 또 버들게 본구이가 좀 좋은가? 횟대 생선 지짐이는 어떻고? 명태골국 해삼탕 도미회 은어전이 다 그대 자랑감이지. 동해의 자랑이지. 공미리는 아랫주둥이가 길고 꽁치는 윗주둥이가 길고 산뜻한 청사가리 위에서 전복회를 놓고 함주소주 잔을 기울이는 맛은 신선이 아니면 모를 일이지. 또 입춘이라는 수필에서 봄비가 풋나물 냄새를 피우며 소설에서는 닭을 채인 이야기에서 싸가지고 온 찬밥덩이가 울 밤이다. 표현을 합니다. 또 시 하다가 나왔어야 되는데 노루라는 시에서는 장진 땅이 지붕 넘어 넘석하는 거리다. 자구나무 같은 것도 있다. 기장감주에 기장 찻떡이 흔한 데다. 기장감주, 기장찻떡. 아까도 딴 데서도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고사. 여기서는 한말밥을 한다는 크나큰 솥, 흰밥과 두부와 튀각과 자반을 생각나 하고.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선우사에서는 낡은 나조반에 흰밥과 가재미와 나도 나와 앉아서 이러면서 음식이 나오고 산곡이라는 시에서는 함주시초 오 산곡에서 장진 땅에 가서 꿀을 쥐고 돌아왔다는 이 벌들 하면서 꿀 얘기가 나옵니다. 추야 일경에서는 오가리며 석박지를 썰고 생강에 파에 청각에 마늘을 다지고 시래기를 삶는 훈훈한 방 안에는 양념 냄새가 싱싱도하다. 토방에선 해콩두부가 고요히 숨이 들어갔다. 이렇게 음식 냄새, 음식 맛이 나옵니다. 또 산숙, 산중음 1산숙에서는 여인숙이라도 국수집이다. 모밀가루 포대가 오히려 모밀가루 포대가 그득하게 쌓인 국가는 들문들문 더우기도 하다. 국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산중음 2향악에서는 쪼락쪼락 떡을 친다. 감자떡이다. 나오고 산중음 3 야반에서는 부엌으로 무럭무럭 김이 난다. 자동도 훨씬 지났는데 닭을 잡고 모밀국수를 누른다고 한다. 모밀국수와 닭이 나오고 백화 산중음 4 백화에서는 그 맛있는 모밀국수를 삶는 장작도 자작나무다. 감로 같은 단샘이 솟는 박우물도 자작나무다. 그 다음에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에서는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가 나오고 외갓집에서는 모랭이 목판 시르며 함지. 그 다음에 개라는 시에서는 치코에 꿩이라도 걸려서 산 넘어 국수집에 국수를 받으러 가는 사람이 있어도 김치 가재미에선 동치미가 유별이 맛있게 익는 밤
아베가 밤짱국수를 받으러 가면 내가 이렇게 외면 그렇게 나오고 밤짱국수 나오고 내가 이렇게 외면하고 애는 달째 생선을 진장에 꼿꼿이 지진 것은 맛도 좋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명계에서는 자진다기 울어 술국을 끓이는 듯한 추탕집의 부엌은 뜨수할 것 같이 불이 뿌연히 박다. 술국이 나오고 추어탕집. 성외에서는 옆방 앞에 엿괴가 없다 하면서 엿 이야기가 나오고, 머루방에서는 머루밤. 송이버섯의 냄새가 난다. 그 다음에 여승에서는 가지취의 냄새가 난다. 그 다음에 노루에서는 보름달 아래서 노루고기를 먹었다. 통영에서는 김 냄새 나는 비. 시기의 바다에서는 참치회를 먹지 못하고 하면서 참치회. 여운한 골에서는 미역 냄새 나는 덤문. 노란 쌀이 잎이 한불 깔린 토방에 해칡방석을 깔고 나는 호박떡을 맛있게 먹었다. 호박떡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그 사슴에서 나온 것들이고, 그 다음에 통영에서는 사슴이 아닌 다른 또 통영이라는 시, 거기서는 갓 나는 고장은 갓갓기도 하다. 단어 갖고 재밌게. 전복의 해삼에 도미 가재미의 생선이 좋고, 파래의 아개미의 호루기의 젓갈이 좋고, 대구를 말리는 곳이다. 그리고 탕약에서는 삼의 숙변에 목단의 백복경에 산약에 택사에 몸을 보한다는 육미탕이다 하면서 약재료들이 나오고 약 이름도 나오고, 이두국주 가도에서는 금귤이 누런 마을을 지나며 싱싱한 군귤을 먹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해서 귤 얘기가 나오고, 북관에서는 명태 창란저제 고추무거리에 막할지란 무의를 비벼 익힌 것은 이 투박한 북관을 한없이 끼밀고 있노라면 쓸쓸하니 무릎은 꿇어진다. 시큼한 배척한 퀴퀴한 이 내음새 속에 여진의 살냄새가 나고 얼큰한 비릿한 꿀이탄 이맛 속에선 까마득한 신라 백성의 향수도 맛본다 하면서 맛과 맛의 향연입니다. 맛의 향연. 여기 촌의 소나이, 무지개 뻗치듯 만세교 한거 가지고, 그 다음에 3호 물닭의 노래 했고, 그 다음에 월림장 했고, 백석의 시에 나온 음식들 찾는, 빼먹지 않고 찾으려고 막 찾았습니다. 많은 음식들이, 정말, 정말 많은 음식들이 시에 빛나고 있습니다. 보석처럼.